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120회차 서길보입니다. 오늘은 도적이 되는 것도 마음이요, 부채가 되는 것도 마음이라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원감국사 어록에는요, 한 사내가 남의 집 담을 넘어 도적질을 했나니라 하면 그 사내의 발이 도적이겠느냐, 마음이 도적이겠느냐. 또한 한 가난한 안악이 자기의 밥을 먹지 아니하고 동량을 온 어느 거린에게 그 밥을 주었느니라 하면 그 안악의 손이 착한 것이냐 아니면 마음이 착한 것이냐. 도적이 되는 것도 마음이요, 보살이 되는 것도 마음이요, 부처가 되는 것도 마음이니 마음을 낮추어서 잘 닦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였고요. 또한 진감국사어록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집안에 재물이 많으면 도둑이 될 것이니 그것이 화근이요, 집안에 재물이 없으면 내 마음에 도둑이 될 것이니 그것이 바로 화근이니라 라고 하셨나니, 부귀도 그저 그렇고 가난도 또한 그렇지 신학가에 발을 씻고 산을 보노라면 내 눈이 맑아지네. 부질없는 영욕을 꿈꾸지 않나니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랴 라고 하였고요. 또한 의상대사어록에서는요, 사람들은 버릴 것을 들고 있으니 그게 바로 병인계야. 이런 병 저런 병 많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마음의 병인계지. 육신에는 비록 병이 있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는 사람은 그 병을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지만, 육신은 멀쩡하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은 몸도 병이 들어서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게야. 부처님 말씀대로 욕심과 노여움 그리고 어리석음을 놓아야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쉽게 놓지를 못하고 마음속에 잔뜩 이고 사는 게야. 아이고, 저 좋은 것을 내가 좀 가져야 하는데, 저 좋은 자리에 내가 꼭 앉아야 하는데 하며 부귀영화의 뜬구름을 바로 쫓으며 살다 보니 근심 걱정이 잘날이 없고 또 마음의 병만 커지는 게지. 마음에 이고 지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린다 하면 마음의 병이 사라질 터인데, 물질의 눈이 멀어서 욕심과 노용과 어리석음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 마음만 부글부글 끓이다가 덧없이 가고 마는 게지. 화엄경에는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인연 따라 잠시 갈 뿐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그러할진대 어디에 집착하고 어딜 그리 바삐 가고 있는가. 갈 길을 잠시 멈추고 바라볼 뿐이다 라고 해서, 부처님이나 옛 선지식들은요, 모든 걸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가르침만 주었을 뿐인데, 우리는 언제까지 불법을 전하는 도량에서 무엇을 얻기 위한 탐욕심으로 빌고 절하고 독경, 사경 등을 행해야 하는 것인지. 화엄경의 말씀처럼 갈 길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요. 비우고 버릴수록 평안함이 찾아든다는 부처님 말씀을 상기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120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